며칠째 피격 현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거물 정치인이 사방이 탁 트인 곳에서 유세를 하다가 무방비로 습격을 당한다는 게 저희가 봐도 참으로 의아했죠. 법인이 산탄총을 모방한 사제 총기를 쏴대는 동안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일본 경찰은 통한의 극치라는 표현을 쓰면서 경호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총격범 야마가미 데스야는 이미 올해 봄에 사제 총기 제작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길이 약 40cm, 높이는 약 20cm로 두 개의 금속관을 나란히 목판에 이어붙여 테이프로 고정하고 금속관 안에 6개의 구슬이 담긴 캡슐을 넣어 발사하는 구조입니다. 아베 전 총리와 20m쯤 떨어져 있던 유세 차량도 구슬에 찌그러질 정도의 위력입니다. 대세의 銃도 판단しております. 思われますけれども、それについては、まだ現在捜査中ですので。 야마가미는 해상자위대 근무 중에 총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허술했던 경호 실태 정황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360도 사방에서 접근이 가능한 지점에서 연설을 한 것도 그렇지만 범인이 아베 전 총리의 5m 앞에 접근할 때까지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총성이 울린 뒤 두 번째 격발까지 3초 정도의 시간이 있었지만 멀뚱히 쳐다보던 경호원은 범인이 아니라 총알이 날아간 곳으로 고개를 돌릴 뿐이었습니다. 아베 모토 내각 소리 대진의 경호, 경비 태세에 문제가 있다가에 관심하시ても 今後 확인을 進めて 확인された 문제에 대해서 適切に 대책을 講じて 마이드 소논 でございます. 유세 현장 경호 책임자는 경호에 부인할 수 없는 결함이 있었다며 27년의 경찰관 인생에서 최대의 회한, 통한의 극치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